오늘 하락하는 종목 왜 떨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릿지 앤 브릿지의 강현호 과장과 함께 와이라노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지 시장에서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 몇 개, 다섯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 중에 아무래도 가장 먼저 나눠봐야 할 이야기 종목은 역시 이거 같습니다. 네이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오늘 대형주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특징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네이버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미국장에서도 뭐 테슬라 같은 대형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또 크게 이상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네이버는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 산업 관련돼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 빅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속에서 주요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인터넷 쇼핑 검색이나 페이 사업 그리고 웹툰 이런 부가가치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지금 8.5%에서 뭐 8.8% 가까이 좀 빠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내용이 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우려감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의아합니다.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미국 쪽의 포시머크라는 C2C 업체죠. 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네이버의 이런 주가가 강력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은 이게 호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락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분 100%를 인수하는 금액 자체가 2.3조라고 하고 있는데요. 2.3조라는 규모가 딱 드러났다 보니까 지금 사측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타이밍에서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샀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지만 외부적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비싸게 사지 않았느냐. 이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조금 빠르게 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게 사지 않았냐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최근 들어서 뭐 2021년도 중순부터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46만 원이라는 최고 신고가를 갱신한 다음에 지금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뭐 이 포시머크라는 지분을 인수한 게 호재다 악재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이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수요가 강하게 반영되었었던 이 언택트주의 수급적인 흐름들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포시머크라는 새로운 이제 투자처를 발굴을 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는 상황에서의 이 빅딜이죠. 네, 큰 자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또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더 우려감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네이버 쪽은 매년 1000억 이상대의 성장을 보여주던 기업인데 올해는 역성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투자가 과연 맞느냐.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 네이버가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성장 구간에 조금 들어오게 됐었던 것은 어느 정도 과하게 수급이 몰렸었고 실적 성장을 강하게 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지금 먹거리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B2C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해왔었더라면 이제 C2C라고 해서 소비자 간에 상거래하는 중고마켓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금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반영된다면 다시금 한 번 더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투자 모멘텀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의견이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인데 일단 지금 금액 자체가 17만 5,500원 수준에서 적점은 잡혀놓은 상태에서 간당간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 자체는 버텨도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도 현재가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저가를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섣불리 자금을 투입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점이 잡힌 것을 확실히 보시거나 확인하고. 아니면 종가 부근에서 조금 투입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짧게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투자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안내드리고 목표가는 뭐 2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오늘 저점인 17만 5천 원 구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인수가 좋은 앞으로의 시너지를 보여주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정말 너무 비싸게 산 것인지 앞으로 좀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거고 주가 상황으로는 지금 바닥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니까요.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네이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세경하이테크도 잘 나가다가 오늘 또 좋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지금 제가 세경하이테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생각보다 하락이 좀 크게 나오다가 이제 아래 꼬리는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래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기기 관련해가지고 데코필름이나 광학필름, 보호필름 이런 필름류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중국의 오포, 뭐 비보 이런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하락에 대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생각보다 강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네, 시장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금 사모펀드 쪽으로 회사를 매각한다라는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초가부터 강하게 하락된 출발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이제 회사에서는 대주주에게 문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결정된 사항도 없고 그리고 확정된 부분이 없다. 다만 매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폴더블4나 아니면은 지금 산업이 막 이제 출발하려는 기준에 있는 이러한 산업 기업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매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외부 투자자들이 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할 만한 이 시작 지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이런 사모펀드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폴더블4도 지금 이제 흥행에 대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보게 되면 본격적인 성장 구간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도 오늘 마찬가지로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좀 크게 보고서 이제 19,000원까지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한 1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까지 오늘 하락 그렇게 오히려 조금 찬스를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참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필라홀딩스입니다. 필라홀딩스는 이제 지난주부터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필라홀딩스는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세 번째 종목 필라홀딩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하락이 좀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 이유가 이 종목은 좀 명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금 필라홀딩스는 의류 어페럴 산업을 좀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이제 산업으로는 뭐 스포츠 브랜드 휠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골프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풋조이 그리고 글로벌은 이제 아쿠시네트를 통한 타이틀리스트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휠라홀딩스가 코로나 때 사실 골프 붐이 일면서 상당히 강한 실적 견인이 나타났었던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6만 원대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실적이 아주 강하게 한번 반영이 되었었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역성장 구간에 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실적 저하들이 계속 나타나고 실적에 대한 이 예측치가 계속해서 하향되다 보니까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흐름도 지금 바닥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지만 그 부분을 강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휠라홀딩스가 앞으로도 이제 골프 산업 관련된 혹은 이제 스포츠 브랜드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실적을 계속해서 좀 봐서 나아가야 될 이제 가치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치주가 또 실적이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우리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났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오늘 이 종목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가져왔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환율이라고 합니다. 달러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휠라홀딩스의 주요 실적이 아쿠시네트라는 미국 법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만큼은 어느 기업보다도 자신이 있는 상황인 만큼 여기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하향되기보다는 고환율로 인해서 환차익 이러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일단 매수 포인트로는 분명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는다면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갔을 때 충분히 실적적인 기대감들을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포인트가 고환율에 맞춰져 있는 만큼 가치주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긴 호흡으로 네. 해당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 마찬가지로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좀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휠라홀딩스까지 오히려 조금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가져가보자. 오히려 환차익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휠라홀딩스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과장님 좋은 전략, 좋은 대응 방법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